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웃는 얼굴을 보면 나도 모르게 웃게 되죠. 또는 우는 얼굴을 보면 나도 모르게 울게 됩니다. 여러분은 거울에서 어떤 얼굴을 보고 계시는지요?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든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환하게 웃어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웃으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런 목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506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입니다. 다 함께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아,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는다. 예, 어제 본문에도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이에게는 가리우는 역할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해가 되고 더 설득력이 있는 말씀으로 와닿는 것이 비유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그런 의미에서 양날선검과 같다. 어떤 이에게는 아멘이요.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고 회개하고 자라가는 성숙의 과정이 되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오히려 시험을 주고 실망하게 하고 자빠지고 말씀 때문에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복음은 항상 이와 같이 양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밝혀지고 어떤 이에게는 그 의미가 가려지는 역할을 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말씀은
우리가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밝히려고 하듯이 불은 켜놓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 아래에 두지는 않습니다. 침대 밑에 등불을 켜가지고 침대 밑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방 전체를 밝히도록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PR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말씀의 빛, 성도의 존재감을 이야기하죠. 겸손하다고 해서 저기 어느 구석에 숨어 지내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일부러 PR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는 바로 이 등경 위에 두는 등불처럼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들은 막 자기 자신을 밝히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야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피하라는 것이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수하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는 어둠 밤에 빛을 내는 빛과 같아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저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조용히 있고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시는 분인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등경 위에 두는 등불과 같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시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씨 뿌리는 비유,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 씨 뿌리는 것과 같은데 나중에 이게 언제 자라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괄목상대하게 확 커버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뭔가 할 수 있을래나 싶었죠.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냥 구석에 틀어박혀 있어야지. 이 정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섬기는 사역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 축복에 열매들을 거두고 또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보니까 겨자씨만한 씨앗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큰 거목이 되어서 새들이 깃들고 그 밑에 사람들이 그늘에서 쉼을 쉬고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밤새 크는 그 씨앗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처음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들었다고 오늘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고 거인이 되고 완전히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인격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속에 우리 자녀들이 훗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자라가는 모습으로 커가는 것을 보기까지 어쩌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인내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참고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콩나물을 키울 때 물을 확 부을 때 다 새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라듯이 틀림없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자라가는 이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고 겨자씨만한 우리의 희생과 섬김이 있어질 때에 그 열매는 훗날 가장 큰 나무로 커서 그 나무의 열매 속에 새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유익을 보듯 주님의 귀한 은혜가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인내하는 가운데 더 큰 거목으로 자라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담대함을 얻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 믿고 열심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와 같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심겨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가장 큰 나무로 자라가듯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습니다.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나무로 자라가도록 거목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김한효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영상 메시지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엽니다. 가족 큐티를 주제로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중 선정되신 한 가정에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